안녕하세요. 네오즈 로운입니다. 맨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은 굉장히 키가 크고 귀여웠어요. 오, 뭐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비율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고요. 굉장히 쾌활하고 천진난만하고 기분이 너무 좋을 땐 너무 업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앞으로 네오스쿨의 로운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영빈입니다. 랩과 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짝 눈이 심한데 선과 악이 있어요. 악함이 있으면 이쪽 눈에는 선함이 있어서 어떤 컨셉을 하든 자신 있습니다. 저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농구를 제가 좀 잘했어요. 꼬레! 웃음이 굉장히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. 이렇게 활짝 이렇게 웃는 거 제가 보조개도 좀 있거든요. 감성적인 목소리,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목소리 김인성이라고 합니다. 아우 되게 귀여운 형. 귀여우세요? 사랑스러운 형이었는데 말을 잘하신 형이고 기대해주세요.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포토제닉은 누구예요? 오늘의 포토제닉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재인. 외형적으로의 무기이자 내세울 것인 푸른함인데요. 사람들이 저한테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정말 밝고 정말 긍정적이에요. 장난기가 정말 많아요, 제가. 네. 사랑합니다. 일단은 오늘 처음 뵈니까 제 매력 포인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얼굴 하면 진짜 잘생겼어요. 정말 멋있어졌네요. 그 목젖이 좀 많이 튀어나온 편인데 나이에 안 맞게 좀 성숙한 거 손이 참 이쁜 것 같습니다. 안 이쁜가요? 입술도 이쁜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안녕하세요. 네오즈의 주호입니다. 지금 랩을 맡고 있고 저의 가장 큰 매력은 코와 목소리가 아닐까. 네. 펀트가 어때요? 저희 주호 형은 매력 덩어리 됐죠. 주호형의 반전 매력 포인트는 친데레라는 거죠. 막 샤워 같은 거 막 하고 나서 나와보면 설거지 막 해놔있고. 저 되게 깔끔하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오즈의 태양입니다. 제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부분, 첫째는 눈. 보이시나요? 바로 위에 있는 눈썹도 나름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. 태양이는 진중하고 신중한 성격인 것 같고 네. 발전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끼도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 춤으로서 약간 정신적 지주 연예인으로서는 타고나지 않았나? 해피바이러스 되게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고요. 네오즈의 다원입니다. 다원 형이 오늘 좀 조용해요. 우아하게 자유로운 방한 성격 되게 밝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개인기라던가 연기 다재다능함을 맡고 싶어합니다. 네오즈 찬이입니다. 이제 춤을 좋아해서 네오스쿨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. 찬이는 춤을 굉장히 잘 춰요. 안녕하세요, 쌍둥이입니다. 닮았죠? 제가 좀 더 어려 보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. 가장 큰 매력은 웃는 모습이 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찬이 되겠습니다.